자, 이제, 일단은 이 현재 시각,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현재 8월 1일 0시 30분이죠. 제가 알기로 그 노네이버 트레이드의 마감 시한은 미국 시각으로, 미국 동부 시각이에요. 항상 기준은 미국 동부 시각 기준이에요. 그래서 동부 시각으로 오후 4시인가 오후 5시인가 하여간 뭐그 시간에 트레이드를 마감을 시켜요, 노네이버는. 예, 한국 시각 기준으로 아마 4시에서 5시 사이 그쯤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8월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8월에는 웨이버 트레이드밖에 안 돼가지고, 웨이버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웨이버 공시를 하면요, 다른 팀에도, 그러니까 트레이드 협상을 옮기, 그, 이제 서로 협상하는 팀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웨이버 공시는, 나이 선수 다른 팀으로 보내줄 의향이 있다 하고, 공시를 해야 돼요. 웨이버 공시는, 양도 지명 공시 있잖아요. 디자인 포 어사인먼트. 그거랑 약간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방출 대기 모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 지명이 되거나 웨이버 공시가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도 데려가는 선수가 없으면 마이너리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양도 지명 아니 어쨌든 근데 그 기간 동안요. 그 공시가 되는 기간 동안은 우선적으로 데리고 갈수 있는 권리는 하위권 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꼴찌 팀이 제일 먼저 갖고 갈수 있고, 그래서 이 공시를 하게 되면 헨리 라미레스요? 소식이 없는데? 헨리 라미레스 내가 알기로 소식이 없는데요, 지금? 하여간 근데 이제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해서 꼴찌팀한테 연락이 가요. 어이, 너희, 우리가 얘 공시했는데 얘 데리고 갈 거야? 하면, 근데 꼴찌팀은 보통 8월에 웨이버 트레이드 할때 공시하는 선수들은 보통 꼴찌팀은 못 데리고 가요. 앵간하면 가격이 있는 선수들이 공시가 되거든요. 왜냐면 포스트시즌 데뷔를 위한 약간 그런 전력 보강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치가 있는 선수가 나가요, 그 공시는. 그래서 근데 웨이버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반대급부는 있어요. 반대급부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논웨이버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비공개 협상이에요. 트레이드 당사자들끼리의 비공개 협상이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트레이드해서 바꿀 거다, 뭐 삼각 트레이드가 나오든 사각 트레이드가 나오든, 뭐세 팀이 관여하든 네 팀이 관여하든, 뭐 1대1 트레이드든 뭐 2대1 트레이드든 뭐 현금 트레이드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죠. 드래프트 지명권을 막 교환하는, 선수에 대한 딱히 데꼬 올 만한 선수가 없어가 데꼬 올 만한 유망주가 없을 경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드래프트 지명권 한장 갖고 올수 있거나, 해외 아마추어 선수 계약권 한 장을 갖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고연봉자들 처리하는 방식들? 그거는 그냥 자기들 그냥, 그냥 이제 필요한 포지션인, 그냥 필요한 포지션 보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연봉 선수도 처리하려고 하면 다른 팀에서 보내고 싶은 선수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 비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갈수 있잖아요. 그러든가 아니면 뭔가 반대급부, 요즘 보통 비싼 선수 대 비싼 선수가 서로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비싼 선수 한 명을 보내는데 다른 한쪽들이 유망주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리그 유망주로 보내도 되기는 해. 왜냐면 가격대가 약간 비슷하다 싶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유망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유망주를 한 두세 명은 내주든지, 아니면 좀 비싼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오는 대신에 최상위권 유망주를 한 명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명도 돼요. 왜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가 된다 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국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트레이드를 할 건데 서로 이러면 뭔가 좀 가치가 합당하게 교환이 되는 건가 그런 걸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은 가치를 교환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약간 엇비슷하게끔 교환을 시키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그런 선수들을 그런 교환하고 그 퀄리파잉 오퍼 넣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갈 경우 드래프트 지명권 한 장을 보상을 받는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 그런 게요 평준화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너무 전략차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리그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준화를 위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래서 프로리그에서 평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팀은 너무 잘하고 어떤 팀은 너무 못하면 그건 너무 그 일방적으로 승부가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 팬들이 그 리그를 보는 재미가 반감이 돼버려요. 내셔널리그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딱히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한번 이거 승률표를 한번 내가 보여주면요 굳이 내셔널리그가 많이 약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내셔널리그가요 일단 동부지구가 5할 4푼이 넘는 팀이 두 팀이 있고 지금 워싱턴 내셔널스가 승률 반타작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3인데 그리고 물론 매치하고 마이애미 말린스 걔네는 이미 뭐 오늘 포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부지구 중부지구가 5할이 넘는 팀이 5팀 중에 4팀이에요 지금 컵스가 리그 1위인데 5할 8푼이 넘고요. 리그 1위는 컵스예요. 그리고 미러키브로스 5할 6푼 5할 7푼 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자리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지금 반타적이 넘어요. 5할 1푼 4할인데 지금 강정호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서두르지는 않음 약간 뭐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와일드카드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컵스가 리그 1위이기 때문에. 근데 와일드카드도 지금 따라잡기가 조금은 버거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이 후반기쯤 오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7월에서 8월 그쯤까지는요 승률 5할인 팀들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승률 5할 넘는 팀들은 보통 그때는 안 팔아요. 한 달 좀 더 두고 보지. 그 반타작 이상 팀들은 상위권이잖아요. 30팀 중에 보통 5할이 넘은 승률 5할 넘으면요 보통 30팀 중에 15등 안에는 들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출혈을 안 할 가능성은 높아요. 너무 큰 출혈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지금 지구 4위잖아요. 지구 4위가 승률이 5할이 넘어요. 5할, 승률 5할에서 플러스 2에요. 카디널스만. 그래서 지금 중부지구는 신시내티 레즈 얘네만 약간 지금 4할 5푼대로 약간 꼴찌가 몰빵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도 그래요. 지금 4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승률이 반타작이에요. 나머지가 다 그 위에 있어요. 지금 파드리스만 그 승률이 4할이 안 돼. 얘네도 꼴찌와 몰빵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크리스 아처를 데리고 가려는 팀 중에 파드리스도 있어요. 왠줄 알아요? 아처가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로 계약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 일단 데리고 와. 내년에도 쓰면 되지, 뭐. 약간 그런 생각 있잖아. 한번 찔러보는 거죠. 왜냐면 파드리스가 한번 내년에 또 해볼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팀이거든요. 파드리스가 만년골치권은 아니거든. 분명.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처가 몸값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템파웨이 레이스에서는 비싼데 좀 약간 리그 전체로 보기에는 아처가 그렇게 비싼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처가 사실 올해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올해 그렇게 잘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응.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가치는 좀 떨어졌는데 레이스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 거야. 앤드류 매커친이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내보냈잖아요. 근데 파이어리츠가 작년에 강정호 선수 1년 없었다고 엄청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이스 게리콜도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간판 타자였던 절대로 안 팔던 매커친도 결국은 팔았죠. 근데 올해 안에 복귀를 못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일단은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를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현실적으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5위예요. 와일드카드 2위인 애리조나 디백스하고 3경기 반 차이예요.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또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3경기 반이라는 거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승차예요. 와일드카드에서는. 보통 와일드카드는 한 경기 차로 막 그렇게 순위가 갈리잖아요, 마지막 날에. 강정호 선수 지금 인디애나폴리스 있죠. 그냥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팀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5할 승률 이상의 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반대로 아메리칸 리그가 아메리칸 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4할 5푼 7리, 볼티모어 오리올스 지금 얘네요 승률 3할도 위험해요. 얘네 지금 106경기 했는데 벌써 74패예요. 지금 올해 지금 볼티모어 오리올스 얘네는 100패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캔자스시티 로열스도 그래요. 얘네도 지금 3할 위험해. 3할 5리야. 보통 그거예요. 4할에서 조금 못 미치면 이제 100패가 되잖아요. 100패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할대 승률을 갖고 있는 애들은 지금 시카고 화이트삭스도 68패인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칸 리그는 아니 내셔널 리그도 신시내티 레즈 얘네가 아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얘네만 지금 약간 지금 파드리스 얘네도 각성 안 하면 약간 백패 당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계속 못해가지고 버드블랙 잘랐잖아요. 그렇고, 지금 뭐냐, 볼티모어 오리올스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요, 최악의 경우는 올해 백패가 네 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할 7푼이 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3할 8푼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백패 가능성 있는 팀들이에요. 3할 8푼이 안 되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위권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물론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는 4위 에인절스도 아직 5할 때예요. 걔네도 지금 5할 때야, 승률이. 에인절스가 5할인데요. 근데 지금 아메리칸 리그는요, 사실상 와일드카드가 1위는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승률이 6할 4푼인데 와일드카드야. 지구 1위가 아니야. 보통 승률 6할 넘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162경기 치르면서. 보통 약간 그 실력차가 서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면요. 보통 리그 1위 안정권을 승률 6할로 봐요. 리그 1위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일단 6할은 찍고 봐야 돼요. 안정적으로 승률 6할 찍어야지 리그 1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할보다 조금 더 잘하면 백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할보다 조금 더 잘해야 백승이고. 그래서 보통 백승은 매년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한 백승이 한세 팀이 나왔지만, 백승은 매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레드삭스하고 양키스하고 얘네 둘이 서로 그냥 아주 그냥 백승 페이스를 달려가고 있고,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스 얘네도 디펜딩 챔피언이라서 얘네도 6할 2푼인데, 문제는 6할 2푼이 리그 3위야. 보통 6할 2푼이면 리그 1위하고도 남는 거 승률이거든요. 6할 2푼은. 근데 리그 3위에요. 근데 리그 3위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약간 그 실력차가 적은 건 내셔널리그가 지금 실력차가 적은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셀러로 나올 만한 팀들이, 그쵸, 백승을 해도 월드 챔피언은 장담 못해요. 작년에 다저스가 그랬잖아. 작년에 다저스 그랬잖아요. 작년에 30팀 중에 승률 1등이었는데. 7차전까지 가서 졌죠. 진짜 그것도 7차전에서 컷쇼까지 막 구원 등판하는 아주 그냥 혈투를 펼쳤는데 졌죠. 다르비슈가 망쳤죠. 지금 다르비슈 저기 컵스 가서 지금 부상자 명단 있잖아요. 지금 다르비슈 빼고 뛰는데도 지금 컵스는 리그 1위야. 다르비슈가 없는데도. 참 미스테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가요, 다저스가 계속 선발을 보강을 하려는 이유가 약간 그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 중에 포스트 시즌 때 불펜으로 좀 약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도 있거든요. 일단 마에다. 마에다는 워낙에 그 불펜으로 바꿔도 잘하는 애니까. 사실 근데 일본 출신 투수들이 약간 그게 좀 생활화가 돼 있어요. 아니다, 선발은 아니 그냥 선발만 맡겨버리지. 일본은. 어쨌든 근데 마에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구단 트레이너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에다는 불펜으로 바꿔도 뭐 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어차피 선발로 던졌을 때 마에다가 그렇게 이닝 소화가 길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리치힐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순간에 손가락 물집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힐은 손가락 문제 때문에 조금 짧게 활용할 수도 있어. 포스트 시즌 가면. 그, 구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힐도 그렇고, 마에다도 그렇고, 상대 타선에 따라서,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발 투수가 왼손이었으면, 오른손이 두 번째 투수 나오고, 뭐, 그런 좌우놀이 하는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힐하고 마에다는 일단 두 번째 투수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물론 경기에 두 번째 투수로 한 번은 나와봤지만
트레이너들이 사실 그것도 엄청 반대를 했대요. 뉘엔지는 이게 몸 자체가 그 불펜에 안 맞다고. 그래서 그 원래 그 뭐냐 6회에 등판할 때도 엄청나게 류현진 선수 아예 그렇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 등판 간격도 거의 그냥 똑같이 유지시키고 등판 간격도 유지시키고 아예 좀 일찍 그 뭐냐 좀 뭔가 정해진 시간 패턴대로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류현진 선수는 쓰려면 선발 써야 돼요. 사실 류현진 선수가 작년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를 못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던질 수는 있었어. 류현진 선수가 작년 포스트 시즌 때그 던질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땅히 그럼 선발로 써야 되는데 이미 자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류현진 선수는 이제 예비 명단에 있었어요. 그 예비 선수에 있어가지고 그 부상 선수가 생기면 다음 라운드 넘어갈 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포스트 시즌 원정 일정에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니면서 한게 물론 그 훈련은 같이 할수 있잖아요. 로스터는 없어도 훈련은 같이 할수 있으니까 경기장에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그아웃에도 물론 그 경기에 출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게임 하잖아요. 연습 경기. 근데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일단 댈러스 카이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카이클의 그런 그 투구, 그러니까 약간 유형 있잖아요. 그 레퍼토리 유형 이런 게 그나마 류현진 선수가 제일 비슷했대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1차전 데뷔 연습을 류현진 선수가 그 던져줬대요, 공을. 그래서 이겼잖아. 1차전은 이겼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 그 훈련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그 예비 선수였던 거야. 원래 그 박찬호 씨도 2005년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 빠졌을 때 박찬호 씨도 항상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일단 따라는 갔었어. 선발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때 2005년 같은 경우는 제이크 피비가 그 파드리스 그 지구 우승 세레모니 하다가 갈비뼈가 살짝 금이 갔었던 상태거든요. 그 우승 세레모니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갈비뼈 붙는지 안 붙는지 좀 갈비뼈 좀 잠깐 붙으라고 그 PB가 이제 로테이션 한번 거르고 그날 박찬호 씨가 나왔었어요. 그때 박찬호가 한번 등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 PB는 갈비뼈 그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나가겠다 했는데 털렸죠. 차라리 그날 박찬호를 썼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었어. 네, 그런 거 비슷해요. 그리고 카이클이 일단 맞춰 잡는 유형이에요. 그 맞춰 잡는 유형 투수여가지고 그 왕급 조절형 투수여가지고 약간 그런 게 비슷해요. 그러하고요. 그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하여간 그런 게좀 많이 많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고 이제 맞아. 그래서 약간 지금 일단 내셔널리그부터 볼게요. 일단은 매츠가 과연 그 뭐냐 선수들을 좀팔 것인가? 지금 매츠도 약간 누구 팔것 같고요. 그 일단 마이애미 말린스는 열심히 팔고 있죠. 말린스는 이미 팔고 있어 얘네는. 그리고 말린스는 지금 선수를 파는 게그 데릭 지터 사장의 그거예요. 뭐냐 데릭 지터 그 구단 사장이
일단은 에드곤조 방출됐을걸요? 하여간 그 말린스가 지터가 사장이 그 일단은 연봉 총액을 줄이려고 뭐 이래저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안카를로 스탠턴 팔았잖아, 양키스에. 그래서 스탠턴 양키스에 지터가 팔았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말린스가 원래 투수에서는 호세 페르난데스, 그리고 타자에서는 스탠튼이 엄청나게 그 비싼 연봉 장기 계약이 돼 있었어. 근데 어차피 호페는 죽었잖아. 호페는 죽었고 스탠튼은 너무 오래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판 거야. 그렇게 지금 일단은 말린스 걔네는 원래 툭하면 팔잖아. 물론 그전 구단주하고 이번 구단주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전 구단주가 워낙에 그 말린스는 좀 막장이었죠. 그래서 말린스는 이미 열심히 팔고 있고, 말린스가 레이스보다는 선수를 잘 팔아요. 그리고 지터요? 왜요? 양키스가 아니라서? 근데 지터는 이미 감독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몰라, 양키스를 나중에 가더라도 아마 뭐 그런 구단 프런트 이런 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양키스는 그 구단주는 그거잖아요. 스타인브레너 가족이 하고 있잖아, 이미. 그 스타인브레너 가문이 다 해먹고 있잖아, 구단주 자리는. 뭐 기껏 해봐야 구단 사장이나 하겠지. 아니면 사무국을 가든지. 아니면 그 조토레처럼, 응? 조토레처럼 아예 그 사무국을 가버리든가. 사무국 부사장이죠, 조토레가. 그냥 그렇고. 그리고 중부지구. 중부지구에서 일단은 카디널스는 선수를 팔았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 카디널스는 선수를 팔았다는 얘기는 잘못 들었는데, 근데 카디너스는 감독을 잘랐어요. 걔네는 선수를 내보낸 게 아니고 감독을 내보냈어. 마이크 매신이 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전반기 끝날 때 잘렸어요. 전반기 끝날 때쯤 잘려가지고 한 반타작 하고 이제 잘렸어. 보통 거의 그 지구 꼴찌 그쯤 가야지 감독을 자르는데, 승률 반타작인데 감독을 자른 거 보니까 약간 그 프런트하고 사이가 좀안 좋아졌나 봐. 그런 거 같고요. 그 하여간 그런 거 같아요. 불화가 있었나? 뭐 어쨌든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도 작년에 좀 부진했던 건가요? 왠지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오승환 선수도. 그 트레버 로젠탈 결국은 수술 받고 지금 이탈했잖아요. 수술 때 들어 누웠잖아. 그냥 그렇고, 서부지구는요, 일단은 서부지구는 딱히 셀러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요, 선수를 지금 팔려고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사실 자이언츠는 그 다저스하고의 그런 자존심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이언츠는 그렇게 쉽게 셀러로 변신할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 그런 자존심이 있는 팀이야, 자이언츠는. 그러니까 자이언츠도 그렇고 다저스도 그렇고, 제 기억에 막 비싼 애들 대거 팔아치우는 그런 셀러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두팀다그 대도시 두팀다 대도시에 있는 팀들이잖아요. 자이언츠도 다저스도 그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도시 원투잖아요,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래가지고 걔네 두 팀은 쉽게 팔지는 않을 팀들이야.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디슨 범관어가 그 뭐냐 콜로라도 원정 갔다가 그 오토바이 한번 탔다가 그 한번 다쳤잖아요. 근데 범관아가 솔직히 그때 다친 이후로 좀 예전 같진 않아. 그리고 사실 범관아 혼자서 다 캐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시즌이라면 범관아가 혼자서 다 캐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규 시즌은 범관아 혼자서 캐리 못해요. 뭐 포스트 시즌이야 뭐 범관아가 그때 혼자 다 했잖아. 2014년에. 응? 5차전 완봉승하고 2트시고 7차전에서 5이닝 또 던졌잖아. 미친놈이야. 아니 크리스 카펜터는 그 5차전하고 7차전 사이에 비 때문에 하루 늦춰져가지고 3일 휴식이라도 했지. 그래서 선발을 놨지만 범가너는 무슨 완봉승하고 2트시고 5이닝을 던져. 물론 그랬었기 때문에 선발로는 못 나왔죠. 범가너도 2트시였으니까. 만약에 아마 범가너가 근데 그때 비로 하루 밀렸으면 아마 선발로 나왔을 거예요. 2014년에. 6차전하고 7차전이 비로 하루 밀렸으면, 그랬으면 7차전 선발은 범가너였을 거야. 그리고 물론 자이언츠는 그때 7차전 선발은 팀 허드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예전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냥 기분 탓. 하여간 그런 게 있죠. 약간 그런 기분 탓 느껴지는 게 있잖아. 기분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와일드카드도 굉장히 빡세요. 내셔널 리그가 미러키 브루어스, 디백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콜로라도 로키스까지 아주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물론 브레이브스는 지금 필리스하고 지구 우승을 다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브레이브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구 우승에 올인은 하되 그 최대한 승률을 올려놔서 만일 지구 우승을 못하더라도 와일드카드는 갈수 있을 정도의 승률은 챙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브스하고 디백스가 약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브레이브스, 디백스, 로키스 이세 팀이 지구 우승 아니면 와일드카드 2위를 노려야 될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예전에는 그 와일드카드가 한 팀일 때는, 근데 그때는 와일드카드도 똑같은 라운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 지구에서요, 그 뭐냐 지구 우승이 동률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는 상대전적 우위 팀이 지구 우승을 하고 그 상대전적 딸린 팀이 와일드카드를 갔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전제가 붙어야죠. 다른 팀의 지구 2위보다 순위가 높아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규 시즌 마지막 날 승률 동률로 끝나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상대전적으로 지구 우승하고 와일드카드를 그냥 나누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마지막 날 동률로 끝나죠? 무조건 타이브레이커 다음 날에 해야 돼요. 무조건 타이브레이커를 해가지고, 이기면 지구 우승, 지면 와일드카드 결정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라는 한 라운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룰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타이브레이커를 해요, 지금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한 경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일드카드 1위하고 2위끼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와일드카드 1위하고 2위가 동률일 경우에는 타이브레이커는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 둘이끼리 한판 붙을 건데, 뭐하게 타이브레이커를 또 해. 그래서, 와일드카드 1위하고 2위는요, 그두 팀이 서로 동률일 경우는, 그냥 상대전적에서 우위인 팀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는 거예요. 와일드카드 1, 2위가 동률이면. 상대전적 우위팀이 홈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타이브레이커 게임을 할 경우에는 보통 두 팀이 타이브레이커를 할때 상대전적 우위팀이 홈경기장이에요. 보통은 상대전적 우위팀이 홈경기장인데, 아니면 그 이제 그두 팀의 그 일정 동선이 있잖아요. 그두 팀의 그 일정 동선을 따라서
그냥 사무국에서 일정을 편성을 하면서 경기장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느 팀 경기장에서 해라 이런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잖아요. 메이저리그가 162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잔여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KBO 리그는 뭐냐, 포스트 시즌을 늦춰서라도 잔여 경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KBO 리그가요, 정규 시즌 경기를 편성을 할 때요, 한 경기를 잔여 경기 때마저 편성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개막전을 2연전으로 하잖아요, KBO 리그는. 그래서 원래는 3연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2연전, 개막전만 2연전을 편성을 하고 그때 남은 한 경기를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해요. 정규 시즌 마지막 날 5경기가 다 치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경기를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대신에 그거를 하죠. 근데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정규 시즌 마지막 날 추석 연휴였는데, 그때 얼마나 특이하게 편성했냐면, 뭐냐, 공교롭게 두 경기씩이 각자의 그 순위권을 결정짓는 그 경기가 된 거예요. 순위권을 결정짓는 경기가 돼가지고 두 경기씩 동시에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순위를 결정하는 네 경기를 동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느 한쪽 경기장이 아, 우리 오늘 연말이라 뭐 특별하게 뭐좀 행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KBO 리그 사무국에 아, 우리 30분 늦게 시작하면 안 되나 하니까 사무국이 아, 그러면 저쪽 경기도 순위 가려야 되니까 똑같이 늦게 시작한다 해가지고 두 경기 먼저 시작하고 두 경기가 30분 뒤에 시작하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그날 밤 경기는 이승엽 선수 은퇴전이었어요. 이승엽 은퇴전만 순위 결정에 전혀 관련 없는 경기인데도 이승엽 은퇴전이라고 그날 밤 경기로 편성했는데, 그날 재밌었던 거는 포스트 시즌 순위 대진표를 결정하는 그 낮의 경기보다 이승엽 은퇴전 시청률이 더 높았다는 거. 더 관심이 컸어, 이승엽 은퇴전이라서. 재밌었던 건 그거야. 순위 정하는 경기보다 더그 관심이 더 컸어요, 그 경기가. 그리고 이승엽 선수는 결국 그 은퇴전에서도 홈런 두 개를 쳤죠. 마지막 날까지 홈런 치는 타자. 진짜 홈런왕. 그랬었고. 하여간 그렇게 동시에 막 시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막 굳이 억지로 동시에 시작하진 않아요. 정규 시즌 마지막 날 순위 가린다고 굳이 걔네들 그두 경기를 막 동시에 시작하고 그러진 않아. 그냥 메이저리그는 원래 편성된 일정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뭐냐,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을 앞두고요, 한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 지구 1위 다저스하고 서부 지구 2위 자이언츠하고 161경기까지 치렀는데 한 경기 차야.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다저스 대 자이언츠가 아니고 서로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해요. 그런데 자이언츠가 먼저 경기를 해. 그날 자이언츠가 낮 경기인 거야. 근데 자이언츠가 그날 졌어. 져서 탈락하게 됐어. 그렇게 돼서 그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낙경기에서 자이언츠가 이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저스는 아마 그날 마지막 날 선발 투수를 에이스인 커쇼로 예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순위 결정되는 마지막 경기에 에이스가 등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아니고 그 디비전 시리즈부터 시작하는 경우는요, 좀 정규 시즌은 끝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휴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 2, 3 선발이 그 포스트 시즌 전에 한번 점검차 등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경기를 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냐, 그 아마 그때 다저스가 근데 그럴 순 있어요. 만약에 그 리그 1위 팀이야. 리그 1위 팀이면요, 정규 시즌이 끝난 다음에 정규 시즌 끝나고 이틀 뒤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고,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끝나고 또 이틀 뒤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 쉬죠. 하루 쉬고 쉬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총 3일의 휴식일이 생겨요. 리그 1위 팀한테는 3일 내지 4일의 휴식일이 생겨. 그리고 그 보통 포스트 시즌 일정은 아메리칸 리그 팀이 하루 일찍 시작해요. 아메리칸 리그 팀이 하루 일찍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메리칸 리그 팀이 하루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내셔널 리그 팀은요,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에이스가 등판을 해도 돼요. 리그 1위를 하면. 그러면, 근데 가끔 진짜 팀에 따라서 에이스가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등판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팀들은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에이스가 등판한다는 뜻은 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에이스가 그 마지막 날 자기 기록 때문에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팀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 주축 투수들이 시즌 마지막 날 등판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찬호 씨도 1997년에 그 풀타임 선발 첫 해일 때, 그때 원래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인가? 그때 15승 도전하려고 등판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이 실패를 해가지고,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실패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 박찬호 씨의 등판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즌이 끝난 적이 있고요. 근데 2010년인가? 그때 시애틀 매니너스 그킹 있잖아요, 펠릭스 에르난데스. 걔가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등판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시즌에 킹이 사이영상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기록을 더, 그러니까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팀에서도 그냥 등판을 시킨 거야. 그래, 더잘 던지면 상 받을 가능성도 높겠지 하면서. 그래서 킹은 마지막 날 등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받았죠. 그 퀄리티 스타트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이영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그랬었었어요. 자, 그럼 아메리칸 리그 팀은 어느 팀이 셀러가 될지 한번 볼까요? 아메리칸 리그 팀이 어느 팀이 셀러가 될지. 일단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지금 열심히 팔고 있죠.
지금 블루제이스가 얼마나 열심히 팔고 있냐면, 오승환 선수 이미 팔았고, 지금 로베르토 오스나까지 팔았어요. 근데 오스나가 에스트로스로 갔는데, 오스나를 늦게 넘긴 이유가, 그 여자친구 폭행해가지고 그 가정폭행죄로 그 재판받고 있었잖아요. 그 재판 때문에 늦어진 거래요. 그리고 어차피 오스나 에스트로스 가서 마무리 못해요. 셋업맨 해야지. 그냥 필승조 어딘가에 껴서 던지겠죠. 그렇고 지금 템파베이 레이스는 승률은 5할인데 이미 그 지구선두하고 승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16경기나 벌어져서 그 뭐냐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죠.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얘네들은 불쌍하다. 오리올스하고 로열스는요, 지금 얘네는 100패를 넘어서 승률 3할도 위험해요. 승률 3할이 위험한 팀이요. 그렇고요. 그리고 화이트삭스도 글쎄요. 화이트삭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화이트삭스도 그 근데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리빌딩 이런 거를 약간 얘네들은 시카고가 연고인데도 되게 그런 리빌딩을 되게 좀잘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화이트삭스는 솔직히 블랙삭스의 저주 한번 그 꺾고 그 뭐냐 깨뜨리고 나서 그 이후로 또 암흑기잖아요. 그 이후로 또 암흑기여가지고 사실 그래서 사실 좀뭐 그래요. 또 암흑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그래서 얘네들은 또 암흑기고 그 뭐냐 로열스 얘네들은 팔 선수가 있을라나? 열심히 팔던데 이미 몇년 전부터. 얘네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열심히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레인저스도 만약에 진짜 다팔 거다 하면 추신수 선수도 팔것 같은데 추신수 선수가 계약 기간 많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추신수 선수는 내년부터는 연봉이 올라가요. 내년부터 연봉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추신수 선수를 데려가는 팀이 일단은 좀 약간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안 데려가는 거고요. 몰라요. 일단 웨이버 트레이드 때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양키스 아니 에인절스는 모르겠어요. 얘네도 애매해. 왜냐면 오타니가 이렇게 팔꿈치 부상 때문에 결국은 뭔가 그냥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냥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오타니가 좀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승률은 또 반타작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보통 승률을 반타작이 넘으면 그래도 올 시즌 좀 잘했다 약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승률이 반타작이 돼도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갈 것 같으면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팀들이 있어요. 그 30팀 중에 포스트 시즌은 10팀이에요. 10팀이 하는데
그러면 한 승률 반타작 정도를 했던 11위부터 15위까지의 다섯 팀은 이게 결정이 애매한 거예요. 뭔가 승률 반타작을 넘었는데 포스트 시즌이 힘들 것 같아. 그런 경우 결정이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보내든지, 그러니까 팔든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스포트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현 상태 유지하든지. 그렇구요. 아, 유현진 선수의 기록이 좀 안타깝기만 하네요. 최지반 선수야, 이제 그냥 세 팀에서 그 세 자리에서 좀 그냥 적응 잘하면 되는 거고. 아, 오승환 선수의 기록이 리셋이 됐네. 팀을 옮기고 나서. 팀을 옮기고 나서 리셋이 됐고요. 하여간, 그래서 좀 일단은 순위론 그래요. 자, 근데 트레이드 마감 시한 주목할 여부들. 과연 프라이스 하퍼, 하퍼가 올 겨울에 FA가 돼요. 근데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외야수 영입을 하려고 지금 하퍼를 하퍼를 트레이드를 시킬까 말까가 내셔널스에 문의는 넣어봤는데, 문제는 내셔널스가 아직 올 시즌을 포기를 안 했어요. 뭐냐, 내셔널스가 아직 올해를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얘네는 포기 안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 아처, 근데 아처는 올해가 끝나도 3년 2750만 달러를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 팀에서 3년 3천만 달러 정도면, 근데 준첫급 선수면 3년 3천만 달러를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을 건데, 아처가 올해 그렇게 잘하진 않고 있거든요. 올 시즌 성적만 봐서는 아처한테 3년 2750만 달러를 앞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으면 안 사요. 나 같으면 안 사. 아처. 제가 그 크리스 아처 경기를 제가 한번 중계한 적이 있어요. 그 최지만 선수가 나올까 말까 약간 그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아마 안 나오긴 했는데, 그날 결국 안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나 같으면 크리스 아처 안 사요. 나 같으면 아처를 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매치의 선발 3인방 이미 메타비는 방출됐고, 제이콥 디그롬, 노아 신더가드, 그리고 스티븐 마츠. 디그롬 평균자책점 1.82인데 승률이 5승 6패밖에 안 돼요. 운빨 지지리도 없어요. 그리고 신더가드 잘하긴 했는데 올해 부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츠도 못하진 않아. 근데 매츠는 오히려 이 세 명을 안 내놓고 잭 휠러를 팔 수도 있대요. 왜냐면 잭 휠러가 이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연봉 60만 달러에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월급제로 그 바꿨을 때. 자, 그리고 잭 브리튼, 그 브레덴드, 로베르토 오스나, 호아킴 소리아, 오승환 선수 다 이미 뭐 다 팔렸죠. 호아킴 소리아도 아직 뛰는구나, 소리아가.
호아킴 소리야 예전에 막그 마무리 투수 되게 잘 던졌었거든요. 지금도 아직 뛰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 투수들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의 그 리알 무토. 근데 리알 무토의 몸값 자체는 싼데요. 그 리알 무토의 반대급부로 특급 유망주를 아마 좀 요구를 할 거예요. 데릭 지터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지터가 어느 정도의 그런 센 선수를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죠. 그리고 윌슨 라모스. 윌슨 라모스 템파베이 레이스네. 똑같은 플로리다 연고 선수들.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 갑자기 파이어 세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브라이언 도저, 페르난도 로드니, 어빈 산타나, 제이크 오도리지, 카일 깁슨 뭐 등등. 에던 존스? 하여간. 근데 만약에 박병호 선수가 원래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올해 포함 2020년까지 원래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박병호 선수하고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박병호 선수가 남아 있었으면 박병호 선수도 제가 보기엔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박병호 선수도 팔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리스 아처. 근데 이제 다른 팀에서 우리 아처 데리고 갈래. 그러니까 템파베이 레이스가 얘네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얘네 구단 수뇌부가. 그래서 그야 그러면 니네 유망주 얘 내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처가 올해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 레이스는 아처를 좀 최대한 값을 많이 뽑아내고 팔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놓쳤어요. 놓쳤고요. 근데 문제는 트레이드 시장에 선발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아처가 몸값이 제일 비싸요. 파드리스가 노리는 이유는 아처가 싸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3천만 달러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드리스도 부담 없이 앞으로 그쓸 계획까지 노리고 데려올 수는 있는 거죠. 일단 뭐 그래요. 그리고 하퍼. 근데 내셔널스는 재정비까지는 할 거지 리빌딩 할 팀은 아니에요. 왜냐면 워싱턴 DC가 연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FA가 좀 임박한 선수도 있잖아. 뭐 라이언 매드슨, 뭐 지오 곤잘레스, 켈빈 에레라 막 이런 하퍼 이런 선수들. 그냥 FA 임박한 애들 좀 보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채프먼 트레이드 대가로 그 양키스가 그때 2016년에 아르디스 채프먼 그두달 알바 시켰잖아요. 채프먼 트레이드로 그 두, 아니 세달 알바했죠 채프먼이 컵스에서 세달 알바했는데. 그때 양키스가 데리고 왔던 애가 글레이버 토레스, 애덤 워렌, 빌리 맥키니, 라시아드 크로포드. 그 테오 엡스타인 사장한테서 그냥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체프먼은 약간 그랬듯이 계속 유망주 쓸어 모으고
또 필요하면 FA 되는 하퍼를 또 계약하면. 참 그렇다. 좀 거시기 하죠. 어쨌든 그리고 하퍼가 올해 몰라 추신수 선수보다 부진하긴 한데 추신수 선수보다 홈런을 많이 쳐요. 그리고 문제는 웨이버 트레이드도 있어요. 그 웨이버 트레이드로 가려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감 시한테 결정을 못 지으면 뭐 웨이버라도 뭐 데리고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웨이버 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뜻. 그래서 이게 나중에라도 데리고 오면 된다. 물론 나중에 데리고 오면 몸값이 더 비싸지거나 아니면 더 싸지거나 둘중 하나겠죠. 참고로 다저스는 2015년에 류현진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맷 레이토스를 데리고 왔다가 완전히 개피맞죠. 그리고 레이토스는 결국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못 들어가고 방출됐죠. 하여간 레이토스는 그랬어요. 그때 다저스는 완전 레이토스 데리고 왔다가 개피맞지. 삼선발급 선수를 원했었는데. 아, 뭐 그래요. 자, 그렇고 일단은 다저스가 아처 영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스 스틸리플링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갔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컷쇼, 힐, 우드, 마에다가 기본적으로 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 곧 재활 등판 하죠. 거기에다가 워커 빌러도 이제 확장 로스터도 올라올 수 있고, 훌리오 유리아스도 어깨 수술 복귀 준비하고 있죠. 물론 유리아스는 류현진 선수보다 늦을 수도 있어요. 어깨라서. 길게 본 결정? 컷쇼하고 류현진 선수가 떠날 수도 있고, 리치라고 알렉스 우드가 빠질 수도 있다. 전부 잡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 리치힐은 안 잡아요. 확실한 건.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데리고 있었던 투수야. 글쎄요. 크리스 아처. 추신수 선수는 일단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에드리안 벨트가 레드삭스로 돌아간다고? 헐. 지금 해멀스도 컵스로 보냈어요. 지금 걔네 다르비쉬 없어가지고, 다르비쉬가 다쳐가지고, 해멀스 팔았어요. 다르비쉬 빈자리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팔았다고 하고요. 잠깐만. 그래서, 근데 추신수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안 가요. 지명 타자로 쓸수 있는 아메리칸 리그 팀을 가거나 내셔널 리그를 가려면 플래툰으로 가야 돼요. 이제 부상 염려 때문에. 그리고 레인저스가 추신수 선수한테 그 남은 연봉을 좀 많이 보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외야 수비는 할수 있다는 거.
일단은. 가치는 많이 올랐는데, 추세수 선수는. 그렇구요. 오승환 선수는 뭐 역시 가치가 올라갔을 때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10경기 연속 무실점 이어가고 있고요. 그 로베르토 오수나 여자친구 폭력 혐의로 75경기 징계. 아직 징계 상태인데 트레이드가 됐어요. 네임드 선수 이동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잖아요. 미국 동부지구 그 기준으로 8월 31일 23시 59분까지 웨이버 트레이드를 하면 돼요. 9월 1일 0시부터 이동하게 되면요, 포스트 시즌에서 못 뛰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도 물론 이적은 할 수 있는데 9월에 새로 영입한 선수는 포스트 시즌 로스터를 못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8월에 그 선수단 구성을 끝내려는 거죠. 가을을 대비한. 응. 그래서 오스나는 아직 징계가 안 풀린 상태인데 트레이드가 됐어. 그 체프먼이 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그 양키스로 트레이드 되던 그 시점이 그거거든요. 그 여자친구 폭행하고 나서 그 징계가 있다는 거를 각오를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양키스는. 근데 문제는 양키스는 그 해에 일단은 그 시즌을 망쳐가지고 그래 체프먼 트레이드 시켰는데 결국 FA에서 또 양키스가 또 데리고 갔어. 그리고 강정호 선수 올해 무리하게 기대하진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거는 혹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제한 선수 등록된 그 1년은 혹시 서비스 타임을 빼버리는 건가? 그때는 어차피 파이어리치도 작년 거 연봉은 안 줘도 되니까. 작년 연봉은 안 줘도 되니까 올해는 줘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 제한 선수에서 풀린 기간 동안에 연봉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 1년 뭐 유보 이런 걸 했었나? 안 그러면 강정호 선수 쓸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옵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강정호 선수는 그렇고요. 그래서 네임드 선수 이동이 8월 31일 밤에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우리는 9월 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9월 2일 메이저리그 경기가 열릴 때까지 선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나 그런 걸 약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잠깐만, 내가 왜 여기서 아프리카 TV로 이동을 했지? 트레이드 무슨 소식이, 아직 트레이드 소식이 뭐 굵직한 건 없네요. 글쎄요. 한번 트레이드 루머를 한번 현지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지 소식. 자, 트레이드 데드라인 카운트다운 현재 3시간 21분 20초 남았고요. 5시까지예요. 트레이드 데드라인 카운트다운 3시간 21분 11초. 템파베이 레이스가 카디널스로부터 선수를 얻어요? 그럼 레이스는 뭐야? 외야수
토미 팸을 받았어? 토미 팸을? 일단 브라이스 하퍼 트레이드에 대해서 GM 그 내셔널스의 그 단장은 노우라고 했고요. The players to watch on trade deadline day. 자, 트레이드 루머스. 야. 한번 트레이드 루머 한번 쫙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제이슨 카타니아라는 기자가 썼고요. 호세 바티스타 뉴욕 매츠 외야수. 37살 FA. 근데 호세 바티스타가 갈 것 같으면 오클랜드 에이스, 시애틀 메리너스, 뉴욕 양키스. 그 커티스 그랜더슨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 외야수인데요. 디백스, 인디언스, 필리스, 로키스, 양키스가 노리고 있대요. 바티스타하고 그랜더슨 둘 다 올 시즌 끝나면 FA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시내티 레즈에 있는 메타비. 신시내티 레즈 투수라서 아마 브루어스 또는 메리너스로 약간 팔릴 수도 있다 한 얘기했고요. 브래드 지글러 마이애미 말린스 투수고요. 역시 올해가 끝나면 FA인데 지금 나이가 38살. 근데 최근 2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0.93이래요. 불펜 투수. 브래드 지글러. 그리고 2루수 브라이언 도저. 2루수는 미네소타 트윈스인데 역시 올겨울에 FA. 다저스? 야, 다저스는 이미 니들 유격수 그 매니 마차도 될 것 같잖아. 내야수 막 맨날 돌려막기 하고 있는 팀 아니야? 다저스는 지금? 역시 마차도처럼 잠깐 쓰고 보낼 건가? 세 달 알바 시키고? 아차하고 도저하고 세 달 알바 시킬 건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앤드류 맥커친. 근데 자이언츠가 아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 템파베이 레이스 그 템파베이 레이스 크리스 아처 일단은 계약은 2021년까지. 그리고 카일 베라클러 말린스 2021년까지 계약돼 있고 카일 깁슨 미네소타 트윈스 그리고 선발 투수 2019년까지 계약돼 있고요. 빌리 해밀턴 신시내티 레즈 외야수. 추진수 선수가 딱 그 FA 되기 전에 약간 후보 대주자 요원으로 이제 좀 컸던 선수죠. 빌리 해밀턴. 그래서 빌리 해밀턴은 거의 뭐 2019년까지 계약이 돼 있긴 한데 만약에 그 근데 빌리 해밀턴이 그 수비 실력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가면 대주자 요원. 가면 대주자. 그렇구요. 빌리 해밀턴은 가더라도 대주자겠지. 그 다음에 호세 마르티네스. 카디너스하고 2022년까지, 네, 어서요.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글쎄요.
조나단스쿠, 오리올스는, 오리올스는 어떻게든 팔 것 같아. 2019년까지 계약돼 있는 조나단스쿠. 그리고 에이드리안 벨트레, 레인저스 3루수. 근데 나이가 39이야. 이 사람은 나이가 39이고. 근데 벨트레가 아직도 40대가 아니야? 네, 지금 초열대야고 오늘 최고 기온 41도 이상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판교를 가야 돼요. 저는 오늘 판교를 가야 돼요. 요 날씨에. 근데 벨트레가 데뷔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벨트레가 아직도 현역인 게 신기해. 네, 실화래요. 니콜라스 카스텔라노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외야수. 오, 여기 트레이드 루머에 또 언급이 됐네요. 신수추,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클럽 계약은 2020년까지 돼 있음. 근데 만 36세의 나이와 그 내년부터는 연당 2,100만 달러씩 부담해야 된다는 그 연봉이 문제. 하지만 출루율이 엄청나다. 그래서 그 레인저스가 엄청난 연봉 보조를 해준다면 추신수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다. 그렇구요. 근데 문제는 추신수가 이렇게 트레이드 루머에 올라온 거는요, 추신수 선수의 그 출루율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올스타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스 아퍼, 올겨울 FA. 근데 내셔널스의 단장인 마이크 리조가 브라이스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팀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윌슨 라모스도 트레이드 거론이 되고 있죠. 잭 휠러. 그리고 제이콥 디그롬, JT 리얼무토, 노아 신더가드. 노아 신더가드 얘는 2021년까지도 계약되어 있는데 얘를 데리고 갈 팀이 있을까요? 일단 뭐 그래요. 일단 그런 트레이드 루머에 그 걸려있는 선수들이 언제 그런 이 결정이 날지, 오늘 새벽 5시까지 이게 그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옮기는 팀, 옮기는 선수 있으면 나중에 제가 다음 방송 때 또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구요. 오늘은 글쎄요, 일단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좀 다른 걸 해볼까? 트레이드 마감 시간 될 때까지?